뭐 하시는 거예요? 그 말은 뭐야? 저 간호사예요. 응. 환자분이잖아요. 환자가 어떻게 줘? 환자가 환자 답게 해야죠. 환자가 어떻게 줘? 이게 진짜 죽는 소리를 진짜 야 이거 간호사입니다. 야 시벌이나 어머 이 부장이나 이 애기 다 아저씨 그만하세요. 야 죽이 야 보기야 죽이야. 아 저 아저씨 큰일 났네. 시벌에 되는 거야. 환자분 침상에 누우세요. 똑바로 하니까요. 어머! 침상에 누우세요. 손 올리지 마시고요. 한가하게 보라고. 신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똑바로야! 온다, 오라게! 핸드폰 가져가세요. 온다, 들어가라고! 핸드폰 가져가세요. 누가 똑바로 하고. 저 똑바로 했어요, 지금. 누가 똑바로 했어? 핸드폰 가지고 아니 아빠 집은 네가 한 소리가 그러면 가지나니 검사 진행했고 검사 결과 확인해야 되니까 침대에 가서 누우세요. 나 아들 맨날 죽여 하루하루 우리 병원 내 어머니 내가 아들 들고 자리 가서 누워주세요. 아니 안 좋아져. 나 아빠가 병원 수리하니 무릎이라 아냐? 핸드폰 가지고 가세요. 이렇게 제발 쓰는 거죠. 환자분 거니까 환자분이 소지하셔야죠. 그래.